하늘이 구멍 뚫린 걸 정부가 어떻게 막나 싶다가도 늘 우리 정부 당국의 대처가 아쉽기는 마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 대피를 시켰는데 20층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자들, 임신부들, 추석하는 분들 우티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가 진짜 문제예요. 네, 시장님 좀 빨리 좀 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어제부터 우왕장만 오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께서 어설프게 나가시는 건 아니고 추가 출연하지 않도록 시장님 오셨는데 주민들한테는 생수라도 좀 생수부터 물을 못 마시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 비폐 입은 격양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에게 왜 제외된 주풍부 가면 모든 장민들 못 가져오냐, 물도 못 마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어제 현장에서, 오늘 현장에서 이런 불매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현장에서야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뭐 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워낙 또 서울이 넓고 지형적으로 여러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중호우가 뭐 거의 100년 만에 내리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불가피성도 있는데 이제 저런 점에 대해서 뭐 서울시장으로서야 최선을 다해서 저런 불편을 해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뭐 이런 거 외에 사실은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추가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민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인명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뭐 보상과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서영주 대변인, 네. 이번에 서울시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수방 치수 예산을 오 시장 재선 이후에 약 900억 원 정도 삭감을 했다. 이것 때문에 뭔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 비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산 삭감 문제도 들여다볼 수 있죠. 예산 삭감을 수해 방지 예산을 왜 삭감했냐 이런 부분은 뭐 비판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2011년도였을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오세돈이라는 이런 별명을 얻었을 때도 당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대책이 아주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이때 한 더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수해 방지 예산을. 제가 봐서는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 자연재난이나 수해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 그리고 그러다 만에 하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당시에 뭐 그 르네상스 개발하면서 그 예산 자체를 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해 방지가 잘 안 됐고 이번에도 보면은 다른 데다가 또 그 예산을 어디에다가 이제 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삭감 부분보다 더 비판을 받아야 할 때는 어제 그렇게 비가 내리고 서울 시내가 마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그 시간대쯤에 즉각적으로 서울시에 복귀를 안 하고 뭐 운동 중이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결국에 그건 아직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 그러니까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보면 결국에는 화난 서울 시민들의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어떤 자연재해 안에서도 컨트롤타워가 안정적이어야만 그 부분에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까지 어제까지는 낙제점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그리고 정문원 종로구청장과 함께 종로 일대를 둘러봤던 오세훈 시장 오늘 현장 화면인데 왜 수방치수 예산을 깎았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이 얘기에 서울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20년부터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작년 민주당 시위가 깎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수방치수 예산의 권한은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예산 결정권은 시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시가 이제 예산안을 올리면 의회가 삭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바로 이제 작년에 이제 이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 들어왔을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였죠. 당시에 248억 원을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너무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걸 다시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추가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 2011년도에 계획을 세웠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이 오세훈 시장이 세워놨던 8가지의 어떤 이 대도심 저류 사업이 이게 다 축소가 됐어요. 박원순 시장 때.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당시에 뭐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유 등등으로 해서 광화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 되어 오다가 지난 이제 이 저 4.7 재보궐선거 이후에는 또 시의회에서 이 248억 원을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등 할 때 경기도도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경기도도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거를 다 이쪽 예산을 갖다가 많이 뺐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의 어떤 이 상황들을 연출한 것이지 이게 지금 당장 무슨 뭐 오세훈 시장이 뭐 그럼 시민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는 이걸 어불성설의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저 전임 시장 때부터 애터 해왔던 문제들 또 시의회가 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시의회가 예산 깎은 거다. 그리고 앞서 자막에도 잠깐 지나갔는데 오세훈 시장은 100mm 대책을 위해서 수방 대책을 세웠었는데 박원순 전 시장 때 85mm로 축소했다 뭐 이런 입장까지 밝혀서 또 한번 이런 공방까지 비피해가 넘어지니까 막 커지니까 전임 시장 또 현 시장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오세훈 시장 재임 때 유독 수혜가 많았던 건 현실이었기 때문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빗대서 오세이돈으로 부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당 85mm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가 됐으니까요.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아마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시간당 85mm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정도의 폭우가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한 시간 내에 내려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강남 서초구 일대에 그동안에 침수 피해를 보았던 분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일시적으로 내리는 폭우에도 침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근데 불행히도 어제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 패러디물 뭐 오세이돈 뭐 10년 전에 패러디 됐던 것까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 같아요. 최병무 의원님. 예산 삭감 문제는 여러 갑론을 박힐 수 있지만 지금 이 수해 치수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 책임자들 실장과 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서울시에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꼭 치수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재난 문제를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실장과 국장이 이제 최근 그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현재 그 후임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그게 저는 그게 문제의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실장이나 국장 누구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 얘기했듯이 실장과 그 국장이 모두 공석이다 하는 거는 좀 그 여름 이제 뭐 장마철 같은 걸 앞두고 좀 그 자리를 빨리 후임 인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현장 책임자인 실장과 국장이 왜 공석이냐? 그 서울시의회 야당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여러 SNS 화면 중에 정치인들, 책임자, 당국자들의 사진 중에 제일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승희 의원님. 네. 이제부터 만나볼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인데 마포구청장입니다. 네. 뭐 어떤 이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배고파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있습니다만 저 사진을 굳이 올렸어야 됐나. 뭐 문맨은 문맨 다 맡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제1의 덕목을 저는 공감과 소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옛날같이 기상예보가 없었다면 아니 사람이 밥 먹는 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정말 김치찌개 한 그릇에 전 하나 먹는 것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일 수가 있는데 분명히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폭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난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적어도 국민들과 공감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 저 행동은 그 순간에 거쳤어야 되는 것이고 밥을 먹더라도 그 순간에 그 사진은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술은 먹지 않았다, 만 원짜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어떤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모든 정치인에게 국민이 한 사람으로 제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논란이 되니까 저 사진은 삭제하고 저렇게 빗물펌프장 방문한 사진도 올렸는데 뭐 늦은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마포구청장 뭐 공감능력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제 비 피해를 생각하면 좀 살아깊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름 휴가 복귀 후에 이 수해부터 잘 수습해야 하는데요. 다음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